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이동근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UBS와 CS가 합병을 하면서 이 은행 위기에 대한 투자 시민은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안정을 되찾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아있을 리스크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좀 큰 불은 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서 촉발된 은행권의 어떤 유동성 위기가 결국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이제 그동안에 계속돼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이러한 그 누적된 긴축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예상을 못했던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런 부작용, 다만 이제 부작용의 강도라든가 파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작용이 좀 예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부작용이 단순히 지역은행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CS라는 거대한 금융기관으로 상황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좀 커졌고요, 사실. 근데 이제 뭐 그만큼 각국 정부라든가 중앙은행이 또 발빠른 대처를 했어요. 네. 사실 과거에 우리가 뭐 금융위기라든가 그런 경험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빠른 이러한 대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은행권의 어떤 리스크가 단기에 좀 마무리되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좀 여지가 남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후속 어떤 또 이런 또 리스크로 작용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은 당분간은 좀 약간 이런 불안 심리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그 실리콘밸리 뱅크에 이어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급락을 했는데 이런 리스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은행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조금은 위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제이비 다이먼 그 JP모건 체이스 회장이라든가 또 이제 워런 버핏 같은 인물들까지 나서서 시장의 거물들이 뭔가 이제 그 추가 지원 논의를 이제 주도하는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뭐 시스템 리스크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분명한 것은 결국 이러한 그 일련의 은행 관련 리스크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뭔가 좀 넘어야 될 산이 아직 남아있지만은 네. 과거의 사례들을 참고했을 때 어떤 그 유례 없는 그런 빠른 대응이라든가 협력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는 안도감을 지금 계속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뭐 이런 그 은행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사실 과거 같으면은 우리 시장도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장도 사실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뭐 이런 악재들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한다든가 또는 뭐 약세장으로 진입한다든가 이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각국의 빠른 대응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불안 심리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제 남은 것은 코앞으로 다가온 FOMC입니다. 이번 은행권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고강도 긴축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한 달 전쯤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연준이 이번에도 이제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뭐 공공연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의 사실 시장의 분위기는 뭐 연준이 이번에 어쩌면은 뭐 금리를 동결시킨다거나 네.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인하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만큼 지금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고강도의 긴축 기조에서는 한 발 물러설 것이다. 이러한 어떤 전망이 좀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현재 상황이 물가의 안정보다는 금융 안정이 좀 최우선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어떤 그런 지금 컨센서스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월 CPI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둔화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주거비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서비스 물가의 상승 압력은 여전하고요. 그래서 네. 물가 하락상 속도는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사실 아직까지는 긴축 기조를 좀 이어가야 되는 그런 명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다가 또 이제 고용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지표들도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사실 쉽게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앞서서 우리가
3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사실 이제 그때 스위스발 그 금융 불안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은 예정대로 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미뤄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그 금융시장의 불안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국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의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FOMC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동결보다는 저는 0.25% 정도 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전망에 좀 한 표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번 FOMC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 전망 점도표를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은 하반기 정도 가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분명히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언급하겠지만은 고용시장의 타이트한 여건이라든가 임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연준이 일단 추가 긴축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네. 다만 이제 당분간은 좀 지켜본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는 0.25%포인트 인상 정도 예상을 해주시면서 금리 인상의 폭보다는 점도표나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는 7개월째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어떻게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인민은행이 그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지급준비율을 0.25%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출대금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기준금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7개월째 동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뭐 금리 인상하는 것과는 지금 중국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아직까지 이런 그 여력이라든가 재정의 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뭐 지금 결국은 인민은행의 입장은 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에 이제 맞춰서 통화 공급의 증가율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다만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네. 결국 이제 지금 지준율을 인하한다라는 부분은 경기 하방 압력 대응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지금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어떤 내수 회복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지금 무엇보다도 그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이렇게 뭔가 중국이 당국에서 이렇게 이제 액션을 펼침에 따라서 경기 회복 강도가 과연 그렇다면은 기대대로 이제 올라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는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에 상당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 불안이 조금은 진정이 되는 모습입니다만 아직도 말씀해 주셨듯이 여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불안감은 해소가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영향력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또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에는 조금 관망 심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네.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 지금은 이러한 어떤 시장의 상황 그리고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한 이후에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좀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크레딧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 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기업의 재무 구조라든가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가치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게 만드는 이러한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가 이런 쪽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뭐 시장이 오늘도 뭐 이차전지라든가 이런 쪽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에 있는 테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흐름이. 그런데 과연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또 이제 어떤 그 테마 어떤 흐름들이 옮겨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FOMC 회의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결과 확인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치주와 중국 소비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